아, 2층에 손님방 있는 거 치워서 경순 이제부터 안채에서 지내도록 해라. 그럼 별채는? 제 엄마를 그냥 별채에 두겠다는 거야? 경수 생각해서 나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. 별채에 간식 좀 내와. 가져다 먹지. 가져다 먹지? 당신은 이미 내 시어머니가 아니야. 아버님하고 끝났으니까. 하지만 내 아들이 미래의 사주가 될지도 몰라. 그럼 난 사주의 모친이야.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되나?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. 다른 집안에서는 말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집안에서는 말이 되고도 남지. 박성환과 박현준, 박현성 부자지간이라면? 나중에 내 아들이 사주가 되면 박현성이를 박현준보다 잘 봐달라고 할까? 말까? 편지 내가 박 회장 줬어. 너 때문에. 나 때문에? 널 재벌 총수의 아내를 만들어줄 순 없으니까. 결국 박현준은 사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계약직 사원으로 끝나게 생겼다. 재수 없는 너 때문에. 편지는 결국 박성환 회장 손으로 넘어갔어요. 난 이제 엄마의 억울한 죽음을 풀 수도 없고 박성환 회장을 쓰러뜨릴 수도 없어. 우리가 그 단서만 찾아내면 편지는 무용지물이에요. 단서를 숨길 만한 곳을 좀 생각해봐요. 생각나는 데가 없어. 어머님이랑 현준 씨만 아는 그런 장소가 없어요? 다른 가족은 모르고 엄마랑 나만 아는 장소가 집안에 어디 있다는 거야 대체?